皆さんこんばんは。도쿄 K 짱です。여러분안녕하세요。저는도쿄 K 짱입니다。현재위험한초대는요지금유튜브라이브스트리밍과카카오 TV 에서생방송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매주목요일밤11시입니다。자오늘제가가지고온이야기는요1984년도부터1985년도에걸쳐서로스앤젤레스교회를중심으로아주무차별한아주사아주뭐날뭐다있어폭행폭력강간살인강도등등을저지른한살인마에관련된이야기를가지고왔습니다。자그럼지금부터그위험한초대여러분들을초대합니다。자그살인마의이름은리처드라미네즈。자그는요어릴때까지만해도정상적인아이였어요。이게바로이남자의어릴때사진입니다。리처드라미네즈는1960년2월28일텍사스주엘파소에서태어납니다。자그의부모님은요멕시콘출신의이주자로서아버지줄리안라미네즈그리고어머니메르세데스그부모에서태어났어요。아빠는그홀리오라뭐뭐철도레일을까는노동자였고어머니는화학약품을섞던공장에서일을했대요。그런데이엄마메르세데스가라미네즈를임신하는동안일을그만둘수밖에없었던사건이생기는데바로엄마인그메르세데스의몸에방사선에중독되어있었던거야。그냥유독성화학약품으로인해서몸이되게많이쇠약해진데다가방사선에도중독되어있어가지고아이가굉장히걱정돼서일을그만두게됐는데다행히도그는건강한막내아이로태어나게됩니다。자그의집안은아주엄청난엄격한카톨릭교도였어요。그래서리처드도어릴때부터부모님과함께미사에참여하기도했대요。자텍사스주엘파소의아주가난한멕시코계가정에서태어난라미네즈는요사춘기전까지는비교적평범한학생이었대요。그래서그의동창생의인터뷰를제가가지고왔습니다。지금부터함께보시죠。자그의동창생입니다。그의동창생의인터뷰를지금부터저와함께보시죠。 A friendly kid and very charming. Yeah, I remember him having a lot of little girlfriends, you know, girls that had little crushes on him. But he was a very good person, a good child. 자그녀의말로인하면그는굉장히 friendly 했대요。굉장히뭐되게활발하고친구들도많고여자친구들도많고그리고굉장히되게착한아이였다고그렇게말을하고있는거야。자그러다가이제그가사춘기로접어들게되지요。지금방금보셨던사진입니다。그런데여러분들굉장히프렌들리하고착하고친절한아이였는데그에게는병이있었어요。엄마가임신했을때방사선에노출돼서그런건지는모르겠는데그는간질병환자였어요。그래서수업시간에학교에서한번이렇게발작을한번일으킨적이있는거야。그래서얘가되게약간뭔가어두운면이약간조금이렇게생기기시작했던게아마이때쯤이지않을까싶어。라미네즈는축구를굉장히좋아했는데이간질병때문에축구를포기하게됩니다。그리고학교에서도친구들이자기를보는눈이쟤약하네쟤병걸리네쟤아프네약간이런이미지로애들이보기시작한거야。그리고얘도약간자격지심이생겼는지약간이렇게조금씩움츠려들게됐던것같아。그러니까우리모두어렸을때막나는좀특별한존재였으면좋겠고그리고나는좀이게사람들이나를인정해줬으면좋겠고이게성인이돼도사람들의마음속에약간어느정도의그런마음이있잖아요。
물론 이 라미네즈도 그랬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했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랬고,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을 항상 표현하고 싶어 하고,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약간 얘가 움츠러들기 시작해.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바로 그의 사촌형이었어요. 사촌형이었어. 자, 그의 사촌형은 마꾸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촌형은 베트남 전쟁에서 대단히 활약했던 참전 용사였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 뭐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싸웠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육군 특수부대 그린 베렛의 그 대원으로 활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형이 이 라미레즈가 12살이었을 때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 어린애한테 대마초를 피우게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전쟁 중에 있었던 이런 전쟁 무용담 같은 거를 막 이 12살짜리 애한테 말해주는 거야. 뭐 민간인들 막 살인하고, 그리고 막 죽인 다음에 이게 신속하고 어떻게 막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뭐 여자들도 죽였고 꼬마애도 죽였고 내가 사람들을 막 죽였다, 나라를 위해서 죽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12살짜리한테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본인한테 살해되었거나, 그리고 자기가 전쟁 중에 여자들을 강간했던 이야기들까지 이 남자애한테 해준 거야. 라미네즈한테 해준 거야. 그러면 얘가 12살이고 아직 그 뭐지, 인격을 위해서 인격이 아직 채 막 생성, 뭐라 그러지, 만들어지지 않은, 이제 막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약간 나이 때, 그때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지. 누굴 죽였고, 이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여자들을 강간했고. 근데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니까 이 라메네즈가 생각한 거야. 아, 그건 나쁜 일이 아니구나. 그거는 남자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소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촌형이 자기가 강간했거나 자기가 죽였던 그런 여자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얘한테 보여줬다고 그런 소문도 있었어. 그래서 얘가 점점 그런 거는 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막 강간하고 이러는 건 남자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걔 중에는 죽인 베트남 여성의 잘린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해서 찍은 사진도 이 라미레즈한테 보여주기도 했었대. 자, 그런데 근데 이 사촌형이 미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촌형이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게 뭐 아내라는 말도 있고 여자친구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 여자친구랑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오빠, 자기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어, 이 사촌형이.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 라미레즈가 고작 13살 때 그 자기 사촌형이 그 사촌형 여자친구를 죽이는 걸 본 거야.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이 13살짜리 남자애가 자기 사촌형의 여자친구 피를 이렇게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끔찍하지? 그 피를 진짜 받은 거야. 그런 소문도 있대. 근데 어쨌든 피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을 때 라미네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 엽기적인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살아있던 사람한테서 머리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피가 막 튀고 이런 거를 본 거야. 13살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이 리처드 라미네즈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거 후일담을 얘기하자면 이 사촌형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살인죄로 막 감옥 가가지고 완전 뭐 막 무기징역 이렇게 됐을 것 같지? 사촌형이 있잖아? 전쟁 후유증과 정신 이상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고 정신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요. 무죄로.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죽인 거기 때문에 얘는 살인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신병자다. 그 정신병원에 보내. 그래서 2년 동안 입원시키고 무죄로 풀려납니다. 헐, 말도 안 돼. 그치?
그래서 범죄자들이 막 다 죽여놓고 정신 이상 막 흉내내고 이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어쨌든 또 리차드 라미네즈 집은 또 굉장히 가정불화가 약간 있었대요. 왜냐면 리차드 라미네즈의 아버지의 사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굉장히 멋있으셔. 이게 리차드 라미네즈의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뭐 경찰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이 아빠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폭행을 한 거야. 이렇게 벨트를 풀어가지고 벨트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런 폭행 아빠가 뭐 엄마를 폭행하고 이런 거를 보고 자란 데다가 이 사촌형까지 이상한 사촌형까지 있으니까 얘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어.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춘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얘가 아빠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쪽잠 자고 막 이랬었대.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또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사촌형의 영향이었을까요? 얘가 9살 때부터 좀도둑질이나 절도, 경범죄 이런 등의 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미네즈가 14살이 되자 형과 함께 사촌형과 함께 피었던 마리화나와 본드를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라미네즈가 완전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당시에 친구들의 증언으로 인하면 라미네즈가 그 10살 이때쯤부터 굉장히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 비행 청소년들이 모아놓은 그 소년 갱 그룹 있지. 그런 애들조차 얘를 싫어했대. 그 얘는 거기 가입했냐. 얘는 거기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돈이 궁해지거나 필요에 따라서 고급 주택지 같은 데 있지. 돈 많은 이런 주택지를 턴 거야.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뭐를 했냐. 마약을 삽니다. 이제 얘가 마리화나나 본드 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코카인. 이런 마약을 손에 대기 시작해. 그의 나이 10대 때.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원래 마약을 처음 팔 때는 싸게 주는데 얘가 중독되기 시작하면 점점 가격을 올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택지에서 돈을 조금씩 이렇게 훔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 친구들의 돈까지 훔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불량 천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얘를 좀도둑 리키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그런 비행 청소년 애들조차 얘를 되게 싫어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이제 이런 거야. 걔네들조차 얘를 싫어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라 그 어떻게 자기 친누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차, 얘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누나 집에 갔는데 친누나의 남자친구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매형이지. 근데 이 매형이 관음증이 있는 거야. 관음증이 뭐냐면 이렇게 훔쳐보면서 흥분하는 사람들의 관음증이라고 해요. 그런 걸 관음증이라고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섹스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누가 샤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일삼게 됩니다. 매형이랑 같이. 이 주변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 헤비메탈 음악에 얘가 어떻게 접하게 됩니다. 헤비메탈. 그 음악에 심취하게 되는데 왜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악마를 막 이렇게 칭송하고 막 악마를 막 좋아하고 이런 거를 음악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리고 얘가 이제 집이 굉장히 엄한 카톨릭 집안이었는데 얘가 그 성서 스터디 그룹 왜 그런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렇게 청년들 뭐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성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교육해주는 그런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악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악마의 매료가 됩니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악마에 관련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해. 악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유년 시절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는 엘파소 제퍼슨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다 관심이 없어. 얘의 관심은 오직 악마. 그 수업에도 거의 안 나가고 학교 행사에도 뭐 일절 참가하지도 않아. 그러다가 라미네즈가 아직 고등학교 재학 중에 모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얘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 모텔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갖고 있지? 마스터키 갖고 있잖아. 어디 방이나 다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얘가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손님들의 물건을 이렇게 훔칩니다. 그러다가 얘가 객실에 딱 침입을 해서 뭘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여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온 거야. 근데 이 라미레즈가 놀라기는커녕 들어갔는데 여자가 막 샤워하고 나오니까 그 여자를 성폭행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장면이 발각돼요. 여자의 남편한테 이 남자애가 걸린 거야, 라미레즈가. 그래서 여자의 남편이 라미레즈를 붙잡아서 막 때려가지고 눕혔어. 그런데 얘가 그럼 경찰서에 실려갔냐, 잡혀갔냐? 이 부부가 그때 여행 중이었던 거야. 타지에서 여행을 온 거였던 거야. 그래서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법정 재판 가고 막 이러면은 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부부가 신고를 하지 않았대. 그냥 빨리 이 일을 잊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복잡해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여행 중인데 막 그 여행을 망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고소를 하진 않았대.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7살 때 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마리화나 불법 소지로 경찰서에 3번이나 체포돼. 그리고 1982년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 얘가 10대니까 구속되진 않았나 봐. 그래서 어쨌든 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소한 다음에 두 번 다시 자기가 태어난 엘파소로 돌아가지 않아. 자, 그럼 그가 이제 어디로 갔을까? 198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빌부터 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에 온 라미레즈는 1983년 로스앤젤레스로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그녀의 집에서 보내게 됐대요. 예. 자, 그래서 그녀의 얘가 잡힌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에서 막 인터뷰를 한 거야. 그 남자는 어땠나요? 라미네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막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라미네즈는 총이랑 나이프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고 있었대. 그래서 복순 얘기 대화를 할 때마다 주된 얘기가 칼, 뭐 이런 칼이 나왔다, 이런 총이 있다, 이런 얘기들만 굉장히 많이 했었대. 그리고 얘가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떠나고 나서 코카인을 또 막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코카인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되게 몽롱해지고 막 환각도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그때 뭐에 심취해 있었다고 했지? 악마 숭배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다고 그 가족들이 증언을 했어.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라미네즈가 이제 마약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은 사야겠는데 뭐 가진 건 없고. 그래서 얘가 거리에 모텔이나 이제 그냥 간이 숙박업소 있지. 완전 싼 데 있잖아. 정말 몸만 이렇게 여관장 같은데. 그런데 그냥 지내고 있는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이 다 떨어졌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야. 그리고 주차장 같은 데 있지. 주차장 외에 차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면 되게 따뜻하잖아. 그래서 거기 차 밑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자거나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대. 그러면서 절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돈을 훔치거나 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도둑질을 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약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라미네즈는 점점 마약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콜라나 컵케이크, 그러니까 얘가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냥 돈 생기면 싼 뭐 콜라 아니면 요만한 그런 뭐 컵케이크, 뭐 돈 조금 있으면 햄버거, 이런 정크 푸드만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길거리에서 잠자지, 마약하지, 몸에 좋지도 않은 정크 푸드 맨날 먹지. 이러니까 얘가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불결해지고 건강이 나쁘니까 얘는 점점 야위어가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 약간 이렇게 모자 쓰면서 약간 이런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이렇게 돼가는 거야, 얘가. 자, 그러다가 얘가 드디어 사건을 냅니다. 바로 절도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 절도 개금치는데 어떻게 안 가. 근데 무슨 절도죄인 줄 알아? 차량 절도죄로 1984년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징역 5개월에 실형을 판결받게 돼요. 얘가 경찰서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실형 판결을 받은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도 자동차 절도로 36일 정도 복역을 했다고 해요. 자, 리처드 라미네즈가 범한 최초의 살인사건은 그가 로스앤젤레스 형무소에서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차량 절도죄로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바로 1984년 6월 28일. 그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날입니다. 1985년 봄부터는 훔친 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 외곽을 막 돌면서 주택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뭘 생각해? 어디 털지? 아씨. 이러면서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강도짓을 벌여요. 자, 로스앤젤레스의 글라셀 공원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침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79세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 빈 코브라는 할머니였어. 그런데 얘가 그냥 돈만 훔쳐갖고 나갔으면 됐는데 글쎄 이 할머니를 강간을 합니다. 79세의 할머니를 강간을 해요. 할머니 이리 와봐. 내 기분 좋게 해줄게요. 해가지고 얘를 강간을 해, 할머니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할머니를 죽여. 근데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할머니의 시체는 이미 격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미 목이 잘려있는 상태였어. 그 시체는 정말 봐줄 수가 없었대. 그런데 그 집에 창문이나 창틀 이런데 얘가 이제 그걸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범인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문이 검출되어 있었는데 이때 라미네즈는 용의자 선상에 오르지 않았어. 그때 막 지금이야 무슨 뭐 지문 뭐 DNA 검사 이런데 80년대 초기니까 그게 뭐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띠리리리리 지금처럼 얘 범인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나 봐. 그래서 이때는 얘가 용의자 선상에 오르지 않아. 그런데 이 할머니의 시체를 누가 발견했냐. 그 할머니 그 아파트 밑에 층에 살고 있는 그 할머니의 아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아들이 자기 엄마의 그 시체를 발견한 거야. 그때 LA타임즈 이 신문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이렇게 써있었대요. 그녀의 목구멍은 잘려있었고 몇 번이나 칼에 찔려있었다. 라고 LA타임즈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구멍이 잘려있었대. 그 할머니를. 자,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범행은요. 1985년 3월 17일 늦은 밤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로즈미드라는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었어. 라미네즈는 이렇게 숨어가지고 본 거지. 누가 오나. 그러다가 미모의 한 여성이 자신의 차고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총을 쏴가지고 그 여자를 쓰러뜨려요. 그 여자 이름은 마리아 헤르난데스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녀가 손에 쥐고 있었던 키에 그 총이 맞은 거야. 팡! 그래서 그녀의 몸에 총이 맞지 않았어. 그 키에 맞았어. 그런데 그녀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갖고 살아있는 척하지 않고 일단 쓰러졌잖아. 죽은 척을 해요. 그리고 라미네즈가 그 여자를 쏘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막 도망가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래서 그녀의 방에 침입해서 부엌에서 있었던 너무 안타깝게도 그녀의 룸메이트가 부엌에서 있었던 거야.
34세 여성 회사원이었던 네일 오카자키의 머리를 총으로 쏴서 관통시킵니다. 자, 그 오카자키의 사진은 바로 그 이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 살아남은 여자의 룸메이트였던 거야. 이 여자애가 총으로 맞아 죽어요. 이 여자분이. 자, 그래서 그녀가 그냥 총을 맞고 바로 죽진 않았어. 총을 맞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겨우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녀를 얘가 그냥 보고 그냥 무시해. 그리고 자기가 훔쳐갈 거 훔쳐가고 그냥 가요. 그녀는요, 이마에 총을 맞아 죽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총을 너무 가까이서 맞았는지 얼굴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뭉개져 있었대요. 총을 너무 가까이서 그 총탄이 팡 이렇게 터지잖아. 얼굴이 거의 뭉개져 있었대. 그런데 이 라미레즈가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게 얘가 차고에서 들어갈 땐지 뭔지 모르겠는데 AC, DC라고 로고가 삽입된 야구 모자를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면 AC, DC가 뭐예요? 그거 무슨 뭐 메이커예요? 나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그룹 이름인 거야. 이 헤비메탈 그룹이야. 이 그룹도 지금 모자 보이죠? 이 악마 표시된 거 있잖아. 이렇게 악마. 헤비메탈 그룹이니까 얘네들도 약간 좀 악마 숭배하는 그런 노래를 했었나봐. 그러니까 평소 이 밴드가 되게 기괴한 뉘앙스를 주는 약간 좀 이런 가사들을 되게 즐겨서 사용했고, 그리고 이 그룹이 1979년도에 발표한 앨범 중에 Highway to Hell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 뭐 이런 거지. Highway to Hell. 그다음에 뭐 Night Flower 뭐 이런 가사가 뭐 있냐면 이게 밤에 뭐 어떤 뭐 몰라 이거 뭐 나도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뭐 악마에 관련된 아니면 뭐 이런 뭐 괴기한 그런 가사였겠지. 어쨌든 자, 이 노래 가사대로 이 남자애가 저지른 범행이 조금 비슷하대요. 느낌이 이 그룹의 가사와 노래와 얘가 저지른 범행과 이렇게 느낌이 되게 흡사하고 비슷하대.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아무래도 라미네즈가 이 그룹의 팬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새끼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여자를 죽였잖아. 그러고 나서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 살인으로 돌입합니다. 자, 노스알 브라베뉴라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서 다음 사냥감을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한번 죽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난 악마고 악마가 날 지켜줄 거고 내가 하는 짓은 다 악마를 위해서 하는 짓이야. 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를 보고 막 강간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자기의 심취해가지고 얘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돼. 그러다가 타이완 출신의 로스쿨 학생 자이리안 류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를 이제 또 죽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로스쿨 학생이었어. 머리도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는데 아이리안 유라는 그 여자의 차를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고 그 여자가 총으로 위협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를 멈췄겠지. 그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때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때리면서 히히히 창녀 같은 년아 넌 더러운 년이라고 해봐. 너 창녀라고 해봐. 창녀 같은 년 더러운 년 막 이러면서 그 여자를 막 때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 주민이 총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라미레즈는 없었고 그 여자는 총을 맞아가지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급차는 왔지만 이미 사망한 그녀에게 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죠. 3월 17일, 살인으로부터 열흘 뒤였던 바로 3월 27일. 그러니까 3월 17일 얘가 살인을 저지르잖아.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열흘 뒤에 3월 27일 날 얘가 또다시 한번
살인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들 부부였어요. 자,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그 엘 바레이라는 그 중류 주택가가 있었어. 거기는 되게 약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자 동네였대요. 그녀의 남편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어요. 빈센트 자자라. 그때 당시 나이가 64세였고 그의 아내이자 여성 변호사였던 44살의 맥신 자자라. 이 두 부부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 그리고 들린 갑작스러운 총성 팍! 그리고 남편은 쓰러집니다. 당황한 그 여자를, 그녀를 라미네즈는 포박하기 시작해요. 묶어. 왜 묶었는 줄 알아? 강간하려고. 그 여자는 이렇게 묶여 있었어.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포박을 풀려요. 손이 풀렸어. 그리고 집안에 있던 총을 꺼내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안 그럼 쏠 거예요. 그래, 아미네즈가 쏴봐. 그 점점 그녀에게 다가오죠. 그 여자는 쏩니다. 빵! 그런데 이 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어. 아, 나 이거 조사하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총에 불행히도 장전이 되지 않았던 거야, 총에. 라미네즈가 분명 여자가 방아쇠를 당기는 걸 봤는데 이 총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꼭지가 돈 거야. 왜? 총알이 없나 봐.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녀를 죽이는데 아마 라미네즈가 저질렀던 살인 중에 가장 좀 잔인한 사건이었을 거야. 어떻게 죽였냐면 일단 그녀를 막 칼로 찔러. 칼로 찔러. 그리고 그녀의 눈알을 파내. 그리고 기념품으로 가져가. 눈알을 파내서. 자. 아, 속상해. 그런데 이 부부의 시체도 다음날 귀가한 아들이 발견해요. 자기 엄마의 눈알이 드러내져 있고 아빠는 총에 맞아 죽어 있고 피바다에 있던 그것을 아들이 발견해요. 이게 아마 그 당시의 현장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 사진이 되게 많았는데 이 당시의 현장 사진, 피. 자, 직접적인 사인은 그 남편은 총에 맞아 죽은 거고 여자는 그 아내는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전라 상태로 침실의 침대에서 죽어 있었어. 자, 라미레즈는 그녀를 강간하고 나서 산 채로 그녀가 살아있을 때 강간을 한 뒤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눈을 다 도려낸 거야. 점이고 자르고 뚫고 막 꽈가지고 완전 여기를 다 아작을 내는 거야, 눈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칼로 찌르기 시작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목도 찔러. 그리고 배. 그리고 그녀의 사타구니 주변을 반복적으로 찔렀대. 너무 끔찍하지? 남편은 먼저 총에 맞아갖고 맞자마자 직사했고 그녀의 부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눈이 드러내져있고 막 온몸이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어있어. 그러니까 칼이 찔리고 상처 입은 게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렇게 당한 거야. 자, 라마레즈는 수많은 단서를 남겨요.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지문 지우고 막 현장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죽여놓고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와. 굉장히 많은 단서를 남겼어.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보안관 사무소가 이 연속 살인범이 이게 이 남자애가 연속 살인범이라는 걸 이제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해.
왜냐면 다 거의 다른 동네였는데다가 그리고 이게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 살인사건이 너무 연속적으로 막 한 시간 뒤에 일어나고 막 열흘 뒤에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는 이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잡지 신문에서는 그의 그 살인마에 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이면 스토커라고 써있죠 여러분. 스토커. 이 남자애가 스토커라고 불리기 시작해. 한밤의 스토커. 그리고 이제 뭐 계곡의 침입자, The Valley 뭐 Intrud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의 침입자, 뭐 협곡의 침입자 뭐 이런거나 아니면 밤의 스토커, 한밤의 스토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리기 시작해. 얘 닉네임을 얻기 시작한 거야. 얘한테 별명을 지어주기 시작해. 자, 그러다가 나중에 훗날 이 남자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낸 사람이 있어. The Night Stalker라는 책의 저자예요. 작가인데 이 남자의 책이 나온 게 보면은 그 이 필립 칼로라는 그의 저서 Night Stalker에서 경찰이 얘가 저질렀던 그 살인 사건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책에 쓴 게 있어. 그의 그 책에 나온 걸 한국말로 번역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결코 맥신 자자라의 완전히 손상된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눈들은 파내졌고 그 빈 구멍은 검은 치와 살덩어리들, 검은 피와 살덩어리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살인자는 칼을 그녀의 왼쪽 가슴에 찔러넣고 커다랗게 T 모양으로 상처를 내놓았다. 이번에는 목격자가 없었다. 그러나 범인의 수법은 느슨해졌다. 전의 살인과도 비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막연했다. 그들이 빈코브, 오카자키, 그리고 유를 죽인 사람이 같은 살인마에게서 일어난 범죄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마지막 범죄라고 믿었다. 그때는 그냥 예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그의 광기는 더욱더 대담해지고 그는 더욱 자신만만해졌다. 그의 책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